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3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11월 2일자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 유권 해석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해석을 엎어버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각종 언론 매체에서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항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최종 1주택 규정은 154조 5항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단서를 적어 놨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예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종전주 그 당해 주택에 2년 보유를 하면 되는데, 이게 예외는 다 팔고 나서, 다주택자가 다 팔고 나서 1주택 되는 시점, 그러니까 그 시점 양도일로 이후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최종 1주택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다주택자에게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살아라 이거예요. 살아라. 그러니까 보유기간, 거주기간, 그거 다 리셋해버리겠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라. 다시. 2년간, 2년 이상 다시 살아라. 그러니까 환장하겠죠. 내가 그동안에 10년 동안 살았어도 아무 소용없다 이겁니다. 다시 살아라. 그러니까 충격이 컸죠. 충격이 컸는데, 이 154조 5항 단서에다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무조건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다주택자 잡아라. 라는 어떤 막그 목적 의식에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혼선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 개정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세청도 사례를 몇 개씩 나눠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9개씩 이렇게 사례가 나눠가지고 이때는 이때, 이때는 이때. 세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되지. 9개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경우, 이럴 때 이런 경우. 그건 무슨 난수표입니까? 북한 공작원 뭐, 저, 지금 뭐, 저 난수표 해석하고 하는 겁니까? 세법을 그런 식으로 난수표화 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사람의 실명, 을좀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됐는지 본인이 나중에 이거 이 혼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책 실명제를 꼭 해서 그 사람의 이름 좀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게 또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또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국세청은 그나마 다 이렇게 해가지고 1세대 1주택, 2주택이 이렇게 되고 2가 이렇게 돼 있을 때이 경우에는 아뭐 1세대 1세대 2주택 요건에 해당되면은 이 종전주택을 팔때아 그러면은 이게 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우리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이에 주택을 하나를 팔았어요. 미리 미리 팔았다. 미리 팔아가지고 이거는 과세가 되더라 하더라도 이두 개가 1세대 1세대 2주택 요건에 해당되면은 이거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봐가지고 보유기간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보유기간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야 이렇게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죠. 왜? 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1세대 1세대 2주택은 예외를 해장을 해준다. 다만 이제 팔아가지고 1주택 돼가지고 다시 또 주택 사가지고 1세대 1세대 2주택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거는 그건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가 싶었더니 아 이게 원주 사건 예전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그 사건 때문에 다시 또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자,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이 리셋된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3주택이었다 이거예요. 3주택이어가지고 1, 뭐,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팔아버리고 이게 두 개가 이제 2주택이 돼가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종전주택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규정에서 예외를 해주는 이유는 이거를 팔려고 하면은 1년 이내 입주, 1년 이내 양도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최근 거는. 그런데 이 다주택을 돼가지고 팔아가지고 양도일로부터 하면은 1호부터 2년 이상 이렇게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라 라고 돼버리니까 이거를 적용을 못 받잖아요.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1년 내에 내가 비과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충돌이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1세대 1세대 2주택은 비과세 해주기 그 요건을 뭐 이걸 충족을 못 하게 되니까 만일 이게 최종 주택 그 개념이 2년 이상 이렇게 돼 버리면 그래서 그 예외를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다가 그렇게 인정을 해 줬어요.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집단 지성이 가동이 돼 가지고 막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멍이 뭐가 있는가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된 거죠. 가령 이제 이게 서울이고요. 이게 인천이단 말입니다. 인천. 그 다음에 이게 원주예요. 네? 처음에 이제 2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자 2주택이었는데 플러스 1주택을 해가지고 3주택을 만들어가지고 3주택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2주택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다시 2주택으로 해가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니까 나는 해당된다 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재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이 우리 취지는 이게 아니다. 다주택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비과세 안 해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2주택자가 1주택을 하나를 더 사가지고 비과세를 받아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아이 난 이렇게 못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못 해준다 이렇게 기재부가 7월 21일입니까 그때 이제 한번 그 해석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혼돈이 돼버리니까 야, 너가 다시 한번 유권 해석 확실하게 해주라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것이 바로 11월 2일자 나온 유권 해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막 복잡해요. 한번 이렇게 사례를 보면요. 그런데 복잡해도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다. 왜? 다주택자는 안 해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보유기간 그 비과세를 댈 수 있으면 안 하려니까 보유기간 기산일을 리셋시켜버리겠다. 특히 3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의 기준을 보면요.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는 무조건 안 해준다고 보면 돼요. 보유기간 리셋을 하겠다 이거 2년 이상 양도일 무조건 이거는 양도일로부터 다시 계산해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3주택자가 되고 그 다음에 2주택자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나눠보겠다 이거예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에 해당되면은 이거는 종전주택 취득일로 보고 이거에 애당초 싹수가 없는 경우는 노후가 된다 이거예요. 그냥 양도일로부터 리셋하겠다 이거예요. 1주택자는 뭐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주택자에 대해서 원주 사건이 생기면서 이 3주택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유기간을 리셋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법 규정하고는 안 맞죠. 안 맞아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 끌쩍끌쩍하고 아 그동안 우리는 된다고 했는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어쩌지?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 이 3주택의 경우에는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 그 이전에는 뭐 어쩔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2일 이후부터 지금으로부터 양도하는 3주택자들은 이게 다 이제 양도일로부터 무조건 2년 이상 보유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게요, 장기 임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켓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주 일반 주택이 있고 임대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수가 자진 말수가 돼 가지고 이것이 일반 주택이 화되면서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간은 안 되고 일반 세율로 이제 과세를 했어요. 과세를 했는데 2021년 1월 1일 현재 이 사람들은 3주택자예요. 3주택자. 3주택자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중첩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3주택자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팔고 나서 양도일 3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후에 팔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막바로 이거를 팔 수가 없어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게 없었다면은 당연히 이거 팔고 나서 그냥 이게 요건이 되니까 155조 20항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냥 막바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임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소 규정이 들어와 가지고 안 그래도 세법이 뒤죽박죽하게 되고 있는데 또 이거는 팔아야 되잖아요. 중과 자진말소하게 되면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중과 배제되려면은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3주택자들 다 이상이 되고 나머지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3주택자는 2021년 1월 1일 3주택자는 1, 2, 3 이렇게 있어가지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팔고 이게 지금 1, 3이 돼가지고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정 안 해줘 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주택자 입장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오고 새테크를 해왔는데 완전히 이제 뭐 암초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8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 숱한 의무를 겪어가면서 뭐를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과세도 못 받는다 하고 다시 또 살아라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살아라 하니까 그게 상당히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괴로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세법을 난수표화 해가지고 전문가들 이거 따라갑니까? 세무공무원도 이거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실무지침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주택자는 무조건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냥 종전주택 취득일이 없다. 양도일로부터 기산해버린다라고 되는 거고 2주택자는 그냥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요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비과세 이제 납세자들은 재테크, 새테크를 하려면 비과세 규정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남는 장사가 되잖아요. 주택으로 남는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규정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 규정이 있는 거는 최대한 끌어와가지고 뭐 거주주택 비과세라든지 일시적 1세대 비과세라든지 뭐 아무거나 다 가지고 와가지고 끌어와가지고 2주택자 비과세 돼 있는 규정들 다 끄집어와가지고 막 자꾸 그렇게 반복해야 뭐라 그래도 돈을 버는데 주택으로. 근데 국세처 이제 기재부라든지 이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주택자는 절대 주택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조여온다 이겁니다. 조여오는데 중요한 거는 세법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본인 마음대로 세법이라 잘 고쳐놓고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민주국가 선진 세종국가에서 참 창피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그러니까 이게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 보겠다라는 조세질의해신주의란 말입니다. 그냥 국세청 내가 이렇게 보겠다. 기재부 내가 이렇게 보겠다.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세법이고 뭐고 간에. 세법을 어렵게 해놓으니까 난수표 풀듯이 해놓으니까 그게 법률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불복한다 해서 그럼 판사가 알겠습니까? 어디 조세 심판은 심판관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돌과 돌이 만나가지고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운 좋으면 좋은 거고, 운 나쁘면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는 빨리 세법을 단순화시켜야 된다. 특히 양도세법은 단순화시키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념에서 세대 개념 없애고, 비과세 개념도 없애고 감면으로 바꾸고 한도를 주는 거를 단순하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스트레스 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